스승님 팬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주에서 애정운이 나쁘다고 나오는 것이 배우자 운이 나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지 궁금하고요. 애정운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이혼하고 나서 3년 정도는 근신을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미션이 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주에서 기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래하고 뭐 춤추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그게 약간 연예인기 같은 그런 느낌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기생기라는 것이 연예인기랑도 같은 어떤 말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임팩트하게 답을 드릴게요. 사주팔자에서 애정운이 나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정운이 나쁘다는 말은 연애를 해도 잘 깨지거나 사랑을 못 받거나 얼마 못 가거나 갈등이 있거나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런 의미가 첫째 있고, 또 두 번째는 결혼했을 때 이혼 염려가 있고 또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할 수 있고 또는 결혼 생활이 편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정운이 나쁘다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정운이 나쁜 분은 늦게 결혼하라, 궁합을 잘 보고 결혼하라, 정말 인품을 잘 보고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정운이 나쁘다는 말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두 번째 그 기생기. 이혼. 이혼하고 나서 애인 만나는 거 물어봤죠?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남자를 만나면 새로운 배우자감을 만날 수도 있고, 설령 배우자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득되는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도움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바로바로 애인을 사귀게 되면 애인은 사귈 수 있는데 결과는 헤어지거나 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애인을 사귀어도 돼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런데 결과는 헤어지게 되거나 결과가 득되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이혼을 한 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실수이며 잘못이며 하나의 죄다. 그렇기 때문에 참의 시간을 3년은 갖고 내가 바르게 인연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인연을 만나서 연애만 하더라도 득이 될 수 있고 또 재혼을 하더라도 득이 된다. 근데 그런 공부 기간이 없이 바로 애인을 만나서 재혼을 하든 아니면 애인을 사귀든 하면 내 공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반성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못한 대가를 치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공부거리 인연을 주어요. 그 공부거리 인연을 준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이 남편한테 잘못한 그 상태로 인연을 주어서 깨우치게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질량의 남자가 온다. 또 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한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걸 깨우칠 만한 그런 여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부인한테 뭘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자든 남자든 똑같다. 그래서 3년은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모자람을 갖춰나가면 하느님이 이쁘게 봐서 좋은 인연을 주고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아주 재밌게 연애를 했어요. 연애할 동안은 재밌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100%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70%는 제가 지금 말씀한 각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70%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보세요. 30% 중에서 20%는 그냥 그만하게 연애할 정도는 돼요. 20%는 연애할 정도가 되고 그 중에 10%가 남았죠. 10%는 그 사람이 남편한테 혹독하게 공부를 끝낸 사람이라면 바로 인연을 만나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이분이 결혼 생활에서 예를 들어 남자라면 부인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고 돌을 닦았어.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야. 이제 부인을 통해서 돌을 닦은 거지. 그러고 나서 이혼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지났는데 괜찮은 여자가 왔어. 이때는 이미 과보를 다 씻었기 때문에 잘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남편이 막 바람피고 속색이고 막 깡패고 소도둑놈처럼 생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돌을 닦았어. 돌을 닦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혼한 지 한 5개월 만에. 이 과보가 다 씻어진 사람인 경우에는 5개월 만에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라도 좋은 인연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확률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는 대부분 악연으로 끝나고 그 중에 한 20%는 그만 연애할 정도가 되고 그 중에 10% 정도는 괜찮은 인연을 만나서 사는 예도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상대 잘못, 내 잘못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수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치고 한쪽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다 양쪽에 책임이 있고 양쪽에 잘못이 있고 양쪽에 문제점이 있지 한쪽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소수다. 그러기 때문에 3년은 마음 공부하고 자신의 모자람을 갖춰나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할 때 하늘이 좋은 인연을 주어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생 아까 물어봤죠? 기생기가 있으면 연예인기가 있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뭐 술집에를 나가든 음악을 하든 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든 이렇게 기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연예인기도 동반되인 것이며 연예인기가 있는 사람이 기생기도 있는 것이며 기생기가 있는 사람이 연예인을 잘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뜨는 가수. 그런 가수들도 다 기생기가 있는 거예요. 기생기가 있음으로써 노래를 잘하고
연예인도 잘하는 것입니다. 즉 연예인기 플러스 기생기, 기생기 플러스 연예인기, 연예인기 플러스 신기. 자, 기생기 플러스 연예인기, 연예인기 플러스 신기.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다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어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노래를 천재적으로 잘하면 야, 신들린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 정말 신들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당의 신이 들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당의 신이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신기가 있기 때문에 천재적 기질을 발휘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이든 특출난 사람은 다 신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이든 호의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굳이 연예인뿐만 아니에요. 부동산을 잘한다.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이끌고 너무너무 부동산을 잘해. 이분은 부동산 쪽에 끼가 있는 분이야. 신기.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식당을 정말 잘한다. 이분도 식당을 잘하는 그 신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처럼 사람마다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 발달한 걸 우리가 신기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이 조상 에너지, 신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신의 기운을 별로 못 받아. 영적인 기운이 발달한 사람이 조상 에너지도 받을 수 있고 신하고도 잘 통하고 이 보호신도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를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끼가 있다, 끼가 있다 그 말이 신기가 됐든 무슨 끼가 됐든 끼가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 신기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끼가 있어? 그 말이 기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끼가 아니고 기야, 기. 기운기. 여러분들은 끼가 있어, 끼가 있어 하니까 자꾸 끼라는 바람으로 하지 않습니까? 끼가 아니고 기, 기. 기운기. 신의 기운이 있다. 신기가 있다 이 소리예요. 액센트를 강하게 신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의 기운이 있다. 영적인 기운이 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가수의 끼가 있다고 하는데 가수의 기가 있다. 신들린 것처럼 잘하면 신기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신기가 있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다. 바로 천재적 소질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가 있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기를 활용을 잘한다면 득이 되는 것이다. 활용을 못하면 접신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세요. 무당처럼 완전히 신이 내려가지고 잘 쓰면 그것도 득되잖아. 근데 이건 무당도 못 되고 보세요. 이거 뭐야? 신이 무당도 못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끼도 없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없다면 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접신에 불과하고 빙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기를 멋지게 풀면 몸이 안 아픈데 신의 기운을 잘 못 풀면 대신 많은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선무당이 되거나 이제 아니면 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헤매거나 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그냥 힘든 인생을 살거나, 다시 말하면 신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 신을 잘 쓰는 분도 있지만 농락당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신에 휘둘려가지고 농락당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분도 많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신기가 많거든. 왜 그러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이 가지고 놀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질환, 봐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접신이 잘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신이 와가지고 무당처럼 풀어먹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지고 노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신바람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신바람에 개판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이 신의 기운을 잘못 쓰면 어려워지고 잘 쓰면 득이 된다. 그래서 신의 기운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 필요할 수도 있지만 농락당하면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